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 일대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터키의 시리아 침공 등의 이슈로 지정학적 갈등까지 있는 지역이었는데 지진까지 덮치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유럽에 가장 많은 난민을 보내오는 지역으로 13여 년 동안 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지진으로 전 세계에서 구호의 손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 수만 WHO의 발표에 의하면 최대 2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키는 세계적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기후 파라다이스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서 세계적으로 지질환경이 우수한 지역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현재 세계 국제자본의 후원을 받아 글로벌 지진위험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GM 글로벌 얼스케이 모델이라는 웹사이트에서는 세계의 인구 밀집지대와 지진의 위험한 지역들을 색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빨갈수록 위험하고 하얄수록 안전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대륙과 권역별로 지구상에서 안전한 지역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는 지중해 연안 나일강 일부 동아프리카 일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진안전지대입니다. 그 중에서 마다가스카르는 가장 안전한 지진안전지역으로 보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안정적인 마다가스카르의 안정성 덕분에 많은 서구 열강들은 여전히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패권을 넓히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때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한국의 대규모 농경지를 확보한 바 있었으나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에서 한국의 구시대적 제국주의 확장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철수를 해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다가스카르는 지진이 거의 없는 신비로운 기회의 땅처럼 여겨집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각환경, 의외로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환경이 부분적으로 존재해서 향후 중국의 시대, 인도의 시대, 그 다음은 아프리카의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하는 경제학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르완다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여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케냐, 에티오피아 등의 동아프리카 일대는 최근 급격한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지진 위협이 다른 대륙 대비 낮아 큰 지진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중동 사우디. 최근 중동에서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 개의 도시가 폭삭 주저앉으면서 5천 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일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지진지대는 튀르키예, 시리아, 이스라엘, 이란 등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부터 이란, 파키스탄에 이르는 지역으로 이 지역 아래엔 거대한 지진대가 위치하고 있어서 지진으로부터 매우 위험합니다. 이 지역은 중동에서도 기후환경이 매우 좋은 지역이지만 공교롭게도 이스탄불, 이스라엘, 테헤란, 바쿠, 바그다드 같은 주요 대도시들이 지진의 위험지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바이와 이번 월드컵이 개최된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대부분의 땅은 지진으로부터 매우 매우 안전한 땅입니다. 지진이 거의 없는 대신에 사막권 조시대로서 기후가 나쁘지만 이렇게 좋은 지질 환경으로 인해서 초고층 빌딩을 올리기에 매우 알맞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알리파 같은 초고층 빌딩이라던가 제다타워 같은 차기 초고층 빌딩까지 계획되고 있는 곳이 바로 사우디 반도입니다. 게다가 최근 사우디에서 한국의 건설 기업을 초청하여 만들려는 네옹시티도 이런 안정적인 지질 환경 위에 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남아시아 스리랑카. 남아시아 권역 인도아 대륙 대부분은 지진 위험지대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지나는 네팔, 부탄, 그리고 최근 급격하게 발전 중인 방글라데시, 그리고 파키스탄 대부분의 지역은 지진 위험지대이지만 히말라야 산맥과 많이 떨어진 남인도 지역 스리랑카의 실론섬 같은 경우는 인도아 대륙에서 가장 안전한 땅입니다. 안정적인 지질 환경, 아시아와 유럽 중동을 연결하는 해상 항로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남인도 스리랑카 일대는 급격한 발전이 이뤄질 뿐 아니라 안정적인 지질학적 환경으로 초고층 도시의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스리랑카의 콜롬보항 일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이점이 중요한 하나의 강점으로 작용해 초고층 마철로 도시로의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세아니아 호주.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륙 중 하나를 꼽으라면 순위권 안에는 늘 호주 대륙이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호주 대륙은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땅입니다.
심지어 동부 해안, 서부 해안, 남부 해안 지대의 경우 지중해 성기 후 서안해 양성 기후를 띠는 천혜의 기후 조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일 뿐 아니라 세질학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어마어마한 대도시권 개발이 가능합니다. 호주의 인구는 불과 2,500만 명 수준이지만 시드니, 멜버른, 브리스번, 퍼스 등의 대도시권 사진들을 보면 마치 인구 1억의 구미권 대도시권을 보는 것 같이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도시 개발이 가능한 배경으로는 안정적인 지질 환경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와 태평양의 많은 섬들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불안정적인데 몇 해 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대지진은 뉴질랜드가 위치한 지역의 지질학적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동남아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지역들은 지진 환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지진 환경으로부터 매우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매우 심한 나라들인데 특히 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동남아에서 가장 지진 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여 지진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보르네오섬으로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지진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캄보디아입니다. 최근 캄보디아는 중국 일대일로의 대상지가 된 상황으로 중국 귀환화 자본을 받아 빠른 성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라시아, 러시아. 유라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척박한 춥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진 환경으로부터 안정적인 땅들이 많습니다. 그중 러시아는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땅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캄차카, 사할린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지진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박하고 추운 자연환경으로 인해 러시아는 최근 기후환경이 좋은 북카프카스, 우크라이나 일대로 패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매우 좋은 땅이면서도 특히 우크라이나 남부지방의 경우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기후환경도 좋은 땅으로 열강들이 군침을 흘리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유럽, 북유럽.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권인 유럽 지역에서도 서유럽과 북유럽은 지진이 거의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와 같은 터키 서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지중해 연안 지역들은 지진으로부터 매우 위험한 지역들입니다. 이태리, 발칸반도, 아나톨리아반도 같은 지역들은 지진으로부터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나마 지중해 연안에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나코, 니스, 그리고 코르시카 섬 같은 지역은 그나마 지진으로부터 안전해서 로스차일드 같은 세계적으로 부유한 가문들의 터전이 바로 이 남프랑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땅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같은 북유럽권 국가들입니다. 여덟 번째, 북미 캐나다. 북아메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권이지만 지질 환경이 매우 우수한 땅입니다. 물론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지나는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권역은 미국에서 가장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들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지진 피해가 있었던 지역들로 분류되지만 뉴욕 같은 마철로 도시, 캐나다, 미국의 동부 연안 도시, 캐나다는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땅들로서 지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안전한 초고층 빌딩 도시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홉 번째, 남미, 브라질. 남미 지역은 북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멕시코에서부터 칠레 끝까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지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진대는 남미 대륙과 서부 연안에 집중돼 있는데 가장 큰 위험지대는 적도가 지나는 에콰도르이며 칠레, 멕시코, 과테말라, 파나마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면에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동부 연안의 평원지대는 상당히 안전한 지질 환경을 가지고 있어 상파울로나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대도시들은 상당히 안전한 지질학적 안정성을 보여 고밀도 콘크리트 고층 빌딩들이 슬기한 현대도시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동북아시아, 한국.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한 환태평양 부리고리를 통과하는 동아시아 서태평양 지대는 세계적인 지진의 중심지대입니다. 특히 일본 열도가 가장 위험하며 중국도 탈루단층대가 지나는 베이징 수도권이라던가 중국의 평원과 티벳고원이 충돌하는 청도, 시안, 수천성 일대는 지진이 매우 잦아 상당한 인명피해가 나오며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지진 피해로 인한 인명 피해자 수가 많은 나라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대만 역시 지진으로부터 매우 위험한 지역이며 만주지방의 유령성일대도 그다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도중 제일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역시 한국입니다.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만 경남권이나 포항 일부 지역, 신갈단층이 지나는 수도권 일부 지역, 충남 지역일 때도 지진이 있으나 다른 나라 대비 심한 편은 아닙니다. 의외로 과거 화산 폭발이 일어났었던 울릉도라던가 제주도 지역, 백두산 지역도 지진에 대한 데이터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권에서는 매우 안전한 지질 환경을 띠고 있는 지역이 다름 아닌 한반도로서 우리 국토를 잘 지켜나가고 관리해 나가야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기후 환경이 좋은 권역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후 환경 지역인 지중해성 기후대가 위치한 유럽의 지중해 권역, 미국의 서부지대, 남미의 서부연안 지대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지진 환경이 심한 권역이며 최근 큰 지진 피해가 일어난 터키 역시 지진으로부터 매우 위험한 지대임을 이번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환경이 좋다고 사람이 꼭 살기 좋은 땅만은 아니며 지질학적 환경 역시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 한반도는 놀랍게도 지질학적 환경, 기후 환경도 복합적으로 좋은 땅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 귀중함을 알게 되었으니 소중히 잘 지켜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